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적혈구를 보내면 배율이 400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거는 400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자의 본전 느낌으로 쥐매쥐매한 피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잘 보려면은 좀 이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유튜브 을 잡는다고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금 만기로 이자까지 챙겨가는 느낌으로 썸오피셔 사이언티픽에 야무지게 찾아와서 혈액의 장수말벌 독이랑 콜라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빠 정상 적혈구를 봐야 돼서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직접 해? 네, 직접 하는 거야? 웬만한 하남자면 직접 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거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또 저희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어렵사리 모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피부터 뽑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가정에서 혈당 수치를 확인할 때 흔하게 사용하는 체열침을 새거로 갈아주고 간단하네? 이거잖아. 이제 간단하게 펜 꺼내듯 똑딱만 해주면 되는데 우와 와 직접 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지 이 하남자는? 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에휴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살짝 그냥 똑 따끔! 따끔! 잠깐만 따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생각보다 안 아파 그럼 아프겠냐? 아무튼 튜브에 피를 담아주고 거기에 식염수를 튜브에 살짝 넣어주면 혈액이 야무지게 희석되면서 적혈구가 빽빽하지 않아 관찰하기 쉽다는데 우선 슬라이드 글라스에 식염수로 많이 희석된 혈액과 덜 희석된 혈액을 관찰한 후 적당한 양으로 독이랑 섞어보도록 하죠. 우와 이게 현미경이라고? 라고 감탄이 나오는 현미경에 코코피를 관찰하면 오 뭐야 자동 시스템? 놀라운데? 탐난다. 어. 이따가 가방을 몰래 챙겨. 못 볼 때. 그래서 진짜 관찰하면 와. 이게 지금 그거예요? 네. 오, 진짜요? 나 무슨 컴퓨터 배경화면 띄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 거랑 차원이 다르네. 제가 진짜 어릴 적 과학탐험대 신기한 스쿨버스에서 봤던 그 적혈구 모습 그대로 양쪽이 움푹 패여있고 동그란 원반 모양을 띄고 있는데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아무튼 적혈구는 잘 보이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의 독맛을 보고 싶은 게로군. 본격적으로 제너럴 홀스비 독을 채취해 혈액에 섞어보도록 하죠. 나와라 독독독독독독. 침에서 야무지게 독이 흘러나오는데 생각보다 독을 채취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독이랑 희석된 혈액을 섞어준 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비교를 위해 정상 적혈구랑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상 적혈구인데 그럼 독을 섞어준 적혈구는? 적혈구가 독이랑 닿으면서 마치 라면 땅의 별사탕처럼 삐죽삐죽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는데 거기다가 찌꺼기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현미경 뽕 뽑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벌에서 독을 추출하고 새로운 혈액을 다시 추출해 섞어 주자마자 바로 확인해보면 빨간 별사탕입니까? 아... 이 진짜 바로 올려놨는데도 애들이 다 깨졌네. 봐봐 쪼그러든다 찌그러든다. 정상 적혈구에서 독이 닿자마자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섞인 모습을 관찰하는데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빠르게 해서 그런지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찌그러들고 있거든요. 뭔가 더 찌그러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정상 적혈구를 보면서 비교해보면 보면은 도넛 모양으로 네. 잘 있네요. 지금 희석된 혈액에 보이는 적혈구는 동그란 도넛 모양이면 여기 독이 닿자마자 이렇게 찌그러진 듯한 느낌으로 파괴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장수말벌 독이 적혈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적혈구가 이런 모양으로 변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혈구를 파괴시킬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장수말벌 독에는 만다라톡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사람이 쏘이면 몸이 붓고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이나 쇼크,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침끝이 톱니 모양이라 한번 쏘면 죽어버리는 꿀벌과 달리 장수말벌의 침은 매끈하여 사람을 여러 번 쏠 수 있고 몸집이 큰 만큼 동낭도 크고 그만큼 독의 양이 많기 때문에 쏘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혈액의 장수말벌독을 섞자마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가 실험을 진행할 때 순수한 벌독만 얻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미생물 같은 게 떠다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